아빠가 사주신 머리핀인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 그 어디에 잠깐 떨어뜨린 거겠지? 아니야, 진짜 내가 여기 가방 안에 분명 넣어뒀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전에 엄마가 사주신 샤프가 없어지긴 했는데 진짜 우리 반에 도둑이라도 있나? 분명 누가 훔쳐간 게 틀림없어. 도대체 누구냐? 아, 시끄러. 대체 무슨 일이래? 전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잖아. 그 사이에 가방에 있던 머리핀이 없어졌다나 봐. 그랬구나. 그나저나 지윤아, 몸은 좀 괜찮아? 아, 어? 보건실에서 조금 누워있으니까 많이 나아졌어. 야, 지윤! 너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빠졌잖아! 어? 네가 내 머리핀 훔쳐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맞아, 리순아! 지윤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런데 리순아, 지윤이 집이 얼마나 부잔데, 쟤네 집이 부잔데 제가 머리핀을 왜 훔치겠어? 그럼 도대체 누구냐고! 진짜 어이없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한 거야? 지윤아, 내가 미안해. 머리핀을 잃어버렸어 그랬죠. 그래 지윤아, 리순이도 얼마나 속상하면 저러겠어. 그깟 머리핀 얼마 한다고 사람을 잡네. 어쨌든 너 함부로 의심하는 버릇 좀 고쳐. 미안해. 하, 벌써 새벽 2시네. 오늘도 학교에 학원 두 개. 하,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다녀왔습니다. 너 이번 시험에 국어 3개나 틀린 게 말이 되니? 옆집 현둥이는 100점 맞았다는데 정말 너는 정말 한심해. 너한테 쓰는 돈이 지금 얼만데 언제까지 청교 2등만 할 거야? 죄송해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나저나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좀 고픈데. 고3이 밥? 밥이 넘어가? 밥 먹을 시간에 공부해야지. 빨리 올라가서 책상에 앉아. 밥은 내가 가지고 올라갈 테니 알았니? 네, 엄마. 뭐하니? 거기 멀뚱멀뚱 서서? 빨리 책상에 앉아. 다음 주면 시험 아니야? 그럼 악착같이 공부해야지. 엄마, 저 조금 피곤해서 그런데 오늘은 쉬고 하면 안 될까요? 뭐? 엄마는 네가 피곤한 건 관심이 없어. 그냥 의대에 가서 성공한 인생으로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엔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다. 빨리 앉아서 공부해. 네. 지윤아, 이번엔 너가 1등 했네. 축하해. 아니야, 운이 좋았지 뭐. 엄마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다. 엄마, 저 99점으로 전교 1등 했어요. 저 잘했죠? 그래, 잘했네. 드디어 전교 1등을 했구나.
만족하니? 그럼요. 진짜 오랜만에 1등 한 거잖아요. 만족한다고? 넌 이미 현둥이 걔한테 졌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전교 1등인데? 물론 네가 지금 1등이지만 네가 환경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어. 학원도 두 개 다니고 1대1 과외쌤도 있고 그리고 예상 문제도 선생님이 다 풀어서 너한테 가르쳐줬고 시험 대비 시뮬레이션도 수도 없이 했지. 네 친구 현둥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프신 엄마를 돌보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너보다 모든 면이 뛰어나. 또 알바하면서 딸랑 학원 한 개랑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데 그럼 기껏 전교 1등 한 번으로 좋아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99점이 아니라 당연히 올 100점을 맞았어야지. 겨우 99점으로 이겨놓곤 좋다고 웃니? 만족해? 아, 아니요. 만약 현둥이 걔가 너처럼 잘 사는 집에 태어났으면 넌 100% 져. 다음엔 꼭 올백 맞아와. 네, 다음에도 반드시. 아니, 졸업할 때까지 이길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현둥 학생. 아유, 오늘 공부하고 알바까지 하느라 많이 고생 많았네. 야, 이제 퇴근해도 돼.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배고픈데 편의점 들렸다 갈까? 저건 지윤이 아니야? 지윤아, 우리 다음 시간 뭐더라? 체육 시간인가? 아, 고마워. 어젯밤은 도대체 뭐였을까? 정말 우리 반에 물건이 없어진 이유가 지윤이? 하지만 지윤이가 도대체 왜?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부족한 게 없는 앤데. 얘들아, 지금 체육시간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물건 잘 챙겨. 저번처럼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도둑이. 다시 확인해볼까? 내 틴트를 책상 위에 올려놔봐야겠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저기 지윤아, 너 왜 물건을 훔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훔쳤다고? 하지만 네가 네 가방에 넣는 거 다 봤어. 내가 언제?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하지만 어제 편의점에서 네가 물건 훔치는 것도 내가 봤는데? 이러지 말고 애들 물건 다시 돌려놓고 편의점 사장님한테도 돌려드리고 사과하자. 가방 이리 줘. 야, 네가 뭔 상관이야? 네가 내 맘을 알기나 해? 넌 절대 몰라. 너같이 못 사는 애들은 내 맘 모른다고! 뭐? 너 뭐라고 했냐? 나 아무리 못 살아도 너처럼 물건을 안 훔쳐! 훔치는 게 뭐 어때서? 뭐? 지윤이가 훔쳐? 이 새끼, 가방 내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건들지 마! 피쳐이 기집애야! 뭐든지 봐야겠으니까! 틴트? 이건 내 샤프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 머리핀? 이 기집애가!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이게 왜 네 거야? 우리 아빠가 손수만들 핸드메이드인데! 이 기집애가! 샤프지! 너! 그래 지윤아, 애들이랑 싸웠다던데
집도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걸 도대체 왜 훔쳤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면은 이거 징계위원회 열리고 그리고 또 잘못되면 퇴학당할 수도 있어. 퇴학은 안 돼요. 엄마한테 혼낼 거예요.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훈이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예 예, 안녕하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물건을 훔쳤다면서요. 지훈아 그게 진짜니? 죄송해요 엄마. 그래 일단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꾸나. 선생님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제가 집에 가서 잘 이야기해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준아 가자. 딸. 죄송해요 엄마. 퇴학하진 안 당할 거예요. 이번에 중교 1등도 꼭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야 우리 딸 엄마한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앞으로는 엄마도 너무 나무라지 않을게. 엄마 사랑한다 우리 딸. 얘들아 나 이번에 전학 가게 되었어. 리순아 현둥아, 미호야, 물건을 훔쳐서 정말 미안해. 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풀려고 선택한 방법이 물건을 훔치는 거였어. 그거라도 안 하면 압박감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 어떠한 말을 붙여도 용서가 되지 않을 거 알아. 정말 미안해. 나 이만 가볼게. 그동안 고마웠어. 그래. 전학 가서는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가. 내 물건이 훔친 건 정말 밉지만 저 전학 가면 많이 보고 싶어 같긴 하지만 정말 미워. 잘 가. 얘들아 고마워. 나 가볼게. 그렇게 지윤이는 전학을 가게 되었고 우리 반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